네, 안녕하세요. 초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 앞에서 저희가 배웠던 엑셀 파일을 이제 파이썬으로 자동화로 하면서 포고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이제 배웠죠. 그래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집어넣는데, 이제는 특정한 서버 API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것을 이 엑셀 파일에다 또 하나씩 하나씩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자동화로 만드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상세한 내용들이나 어떤 기능들을 하나씩 추가하는 것은 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다루도록 할 것이고, 우선 이제 쇼단 API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요거는 이제 보안 쪽에서 저희가 오픈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AP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나 아니면 크롤링을 할때 이제 여러 API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거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안과 관련된 그런 API를 활용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관련된 것들, 필요한 것들은 제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미리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API 키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가져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이제 동일합니다. 위쪽은 이제 저희가 엑셀을 이제 액티브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요 API 서치하고 이제 통캣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제 통캣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버 정보들을 글로벌하게 데이터를 API 서버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리소스 값을 이렇게 찍어 보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쪽에 이제 제가 사례를 하나 좀 보는데, 아까 오류가 발생을 하면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요런 데이터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가져올 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원하는 데이터들만 이제 엑셀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엑셀 자동화 배웠던 이 포고문을 이용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API에서 result 값에 요 안에 요 result match라고 하는 요 안에 이 ER 디렉토리에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JSON 파일 형태로 가져옵니다. 보통 API 서버 같은 경우는 JSON 파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마저 합니다. 많이 제공해요. JSON 파일이나 아니면 XML 파일을 두개 중에 하나를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JSON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단에 있는 매치라고 하는 곳에 IP 정보하고,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오거니제이션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데이터들을 이제 하이 디렉토리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을 우선 매치되는 것들을 정보들을 가져오고 검색한 거를 그다음 리솔트 값에다가 저장을 해서 그걸 포고문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으로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안에 이제 엑셀 파일 앞에서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제 로우 값하고 컬럼 값, 이 데이터들은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일렬 일행 일렬 일행 일행 이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져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이제 순서들을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가져오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 IP 어드레스 정보들이 쭉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래 오거니제이션 정보들이 쭉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밸류 값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가져온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넣는 거죠. 그리고 i는 i 플러스 1을 해줘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i 값은 여기서 이제 1, 2, 3, 4, 5, 6, 7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 칸씩 내려가면서 정보들을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API를 쓸 것이냐, 요것만 정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는 이제 A하고 B열을 이제 우리가 25씩 위드 값들을 크기들을 지정을 해줍니다. 요거는 전 시간에 저희들이 배웠죠. 그래서 그거를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데이터들 제공한 것을 JSON 파일로 우선은 제공해 주는 건데, 그걸 엑셀 파일로 바로 변환을 하는 거죠. 한 단계를 더 이제 자동화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들만 이제 정제화를 시켜서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시켜보는데, 요거는 API 정보, API 서버 쪽에서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이제 하나씩 저장을 해서 엑셀 파일로 변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00개 정도, 상단에 이제 100개 정도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 엑셀 파일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IP 정보하고 거기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지역들, 정보들을 이렇게
두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매칭되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많습니다. API가 이것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도 하나씩 하나씩 API 다큐멘트를 보시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API 서버에서 가져온 정보들을 이제 엑셀 자동화 시키는 방법까지 익혔고요. 이것이 다 기능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복잡한 이제 기능들 같은 경우는 뒤에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다루도록 할게요.